윤겸 전문가 평정 플러스 반등 플러스 성장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주목하실까요? 아, 네. 평정, 반등, 성장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올려드렸는데 조금 이제 무슨 얘기인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세계 증시, 미 증시도 다 혼조, 또 어떻게 다음 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관망 눈치, 이런 장 속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거든요. 중국, 경제 상황과 또 정치 상황, 증시 상황을 표현한 글인데요. 이따 이제 중국 증시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미국 증시 보면은 최근 이번 주죠. 5일간 연속 사실 저번 주 말미부터 5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침체 발언 언급이 이제 증시를 덮치면서 금리 인상 조절론이 나오다가 이제 반전하는 침체 분위기로 이제 바뀌면서 우려 그다음에 이제 투심이 냉각되면서 이제 5일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저가 매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이제 아니 모든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요. 오늘 뭐 금요일입니다. 어차피 이제 한 주도 지나갔고요. 뭐 이런 월요일 오늘이 월요일장이라면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 조금 이제 정리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을 좀 저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상당한 이제 중요한 지표죠. 우리가 매달 관심 있게 보는 지표 방향성을 또 봐야 될것 같고요. 15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FOMC 앞두고 이제 빅스텝으로 갈 거라는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도 중요하지만은 내년 금리 과연 내년 물론 이제 빅스텝으로 해서 50bp를 가지만은 올해가 마감되고 내년 금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내년에 갔을 때 마지막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치,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높게 나오지 않을까란, 전반적인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관망, 경계, 투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조금 뭐 연말까지,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상승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혼재되고 혼합되는 그런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평가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에 이제 키포인트인 이제 평정 플러스 반등 플러스 성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중국 당국이 드디어 이제 방역 조정 및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점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손을 100기를 들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체제에 대한 도전, 어떠한 이제 반란이라든지 시위, 이런 뭐 민주화의 시위라면은 뭐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걸 허락하고 그만 놔두겠습니까? 어떠한 무력으로라도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할 텐데 역시 그 팬데믹 역병 이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반발하는 데는 중국 당국도 막는 게 한계가 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경제 상황이 좀안 좋다 보니까 무작위로 이제 뭐 코로나 제로 정책이 이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끝까지 고수한다는 건 이제 중국 당국도 이제 한계에 왔고 이건 뭐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이거 뭐 경제도 놓치고 민심도 이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계 증시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이런 뭐 정책과 조정 방역을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뭐다 모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평정했다. 평정했다는 부분은 이제 이제 모든 이제 문제점을 잠재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반등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호재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OTT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할령에 이제 억눌려갖고 모든 게 이제 소통이나 통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가뭄의 단비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OTT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다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고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부분이 재개돼서 펼쳐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충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 안에서 분석하시고 또 좋은 종목 재무도 보시고 주가 상승 여력 수급 차트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OTT 한할령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수로는 계속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이제 공갈포를 날리는 건지 진짜 이 핵 위협을 해갖고 진짜 뭐 핵을 땡길 건지 쏠 건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또 증시에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핵 관련한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하여튼 이번 주는 금요일 마무리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뭐 미증시가 좀 반등한다는 부분 때문에 너무 이제 덤비진 마시고요. 현금 비축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섹터, 테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OTT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스르생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주 계속 보시고 또 재건주 프랑스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하는데 시동을 좀 본격적으로 걸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이제 그 전기차에 카메라를 고집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 레이더까지 첨가해서 전기차 부분에 레이더를 첨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더 관련주도 또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도 방산 부분에서 계속 또 협력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가 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기차 시장이 이제 3년 사이 10배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 부분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중국 이 방역 완화 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 OTT 한할령 관련한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